안녕하세요, 소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 이걸 펼쳤다고 하면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리기 해볼 건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거세 가지가 있는데, 주황, 녹색, 파란 버전으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리뷰 영상 올린다는 거 깜빡했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나, 올렸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깜빡했거나 둘중 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림 어차피 또 그릴 거였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기왕 그리는 김에 그림하고 같이 이제 영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 그리면서 리뷰 영상까지 같이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말 더듬은 거 죄송해요. 피곤해가지고 밤샜거든요. 치우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사용하긴 했나? 흔적이 별로 없죠? 이 제가 주황 세트는 아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게 제가 36가지 색깔? 있는데 16가지 색깔? 뭐 품절이 잘 나와가지고 두개에다가 36가지 색깔은 주황만 샀을 겁니다. 그래도 색깔이 아마 안 달아있는 걸 거예요. 16, 16, 36 이렇게 해갖고서 16가지, 16가지, 36가지 색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뭘 그리면 좋을까? 주제부터 좀 정해야겠죠? 근데 어두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서 두번 시도했는데 이건 좀잘 그린 것 같아요. 뭔가 보관하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아서 얘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다가 요즘 마스킹 테이프 묻은 자국이 있거든요. 이거 사리에 잘라가지고 액자에 끼워도 될것 같은 좀 잘, 제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자뻑. 제가 근데 그림을 너무 워낙에 못 그리다 보니까 잘 그렸다고 하는 거지. 미술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배워도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약간 이런.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슬프다. 그래서 못 그린 거 치고는 제가 그린 거 중에 제일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나마 좀잘 그렸다. 어쨌든 이렇게 그린 게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는 미리 붙여놨어요. 다음에 그릴 때 써야지 하면 약간 삐뚤어져 있긴 한데 미리 붙여놓고서 3달을 넘게 안 그렸을 거예요. 아마 4달 됐나? 몇달된거 같은데 전 영상이 몇달 됐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바다를 항상 그리다 실패했고, 구름은 실패하다가 이거 성공시킨 거고, 실패한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 바다를 좀 그릴까요, 그러면? 바다. 색감을 잘못 쓰는, 그러니까 색감, 뭐라 해야 되지? 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쟤는 잘 붙었어. 붙었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색을, 조합을 잘 쓰는데, 순서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색깔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좀 이쁘게 잘 그리나? 이거랑 뭘 그릴까? 이게 제일 고민된 느낌이거든요, 사실. 바다는 무슨 느낌으로 그려야지, 그려질까? 일단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오일 파스텔을 써보니까요. 이렇게 좀 채워줘야 색깔을 그래야지 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비비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질러 가면서 내가 색을 치워줘 가면서 그려야 되더라고요. 플래시 좀 터칠까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일단 수평선 이렇게 그렸어요. 아우 눈부셔. 플래시 터치니까 눈부셔. 이렇게 문대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벌써 좀 다른 거 봐.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알것 같죠? 색깔을 잘 써야 돼. 그리고 요건 약간 하늘색이네. 하늘에 그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한 파랑 여기를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문대줄까요? 사실 손가락으로 문대야 제일 잘 문대지고 어차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묻거든요.
손으로 살살살살살 문질러서 경계를 좀 없애줄게요. 이런 식으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없애보겠습니다. 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뭘 그릴까? 보라색? 보랏빛 바람 노래. 전혀 아닌 노래지만 억지 부리면서 또 문대줄게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쁘지 않죠 색깔? 그리고 어? 파스텔은 어딨어? 아 여깄다 우리 파스텔 색깔 섞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요 파란 색깔을 이렇게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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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다 칠하자. 또 다 칠해. 색깔 아깝지 않아. 다 칠해버려. 어차피 저는 그림 초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열심히 그려도 또 웬만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요 종이가 재사용용지라서 그 이젤 느낌이라 아 캔버스 느낌은 아니에요. 좀 거칠게 문질렀는데 손으로 문질러서 그 부분에 색이 안 채워진 부분까지도 문질러서 채워줄게요. 그리고 손가락 아파. 제가 오일 파스텔 쓰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문질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종이로 문진 것보다. 몸에 안 좋긴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손이 아파. 손가락이 아파. 그리고 오일 파스텔 제가 안 써봐서 그런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좀 미술 전공하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안 써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색깔을 군데군데 다른 색으로 칠해줄게요. 바다인데 뭔가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그라데이션 넣듯이 칠해줍시다. 위에까지 그냥 덮어서 칠해주고 또 문질러야겠죠?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힘들어. 벌써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괜찮아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 사실 오일 파스텔에서 제일 중요한 거 흰색 같아. 제가 써보니까 흰색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을 잘 달려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물결 표현해서 그려주고 문지르고 지우듯 문지르고 지우듯 문지르고 지우듯 문지르고 지우듯 문지르고 지우듯 문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치 포인트 주고 문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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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가운데를 그려서 문질문질 해줍시다. 됐다. 조금 거칠지만 잘 됐죠? 여기 경계선도 파랑으로 칠해주고요. 보라색 부분도 파랗게 파랗게 연보라색이 되가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나쁘지 않게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뭘 그릴까 또 다른 뭔가 진부하고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늘색을 하늘을 칠해주죠. 일단 하늘을 칠해주고 아 힘들어. 벌써 힘들면 어떡해. 내 스스로 좀 당황스러워. 너무 벌써 힘들었어.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봐가지고 뭘 채우면 좋을까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냥 풍경 느낌이니까 하늘을 채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 벌써 피곤해. 여기가 좀 진하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원래 바다는 진해야 되는데 위에부터 좀 많았죠? 있잖아요. 우리에겐 흰색이 있잖아요. 그쵸?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 아, 문지르는 거 힘들어. 다섯 손가락 아니야, 문질러.
야 미친듯이 문지르고 손가락 다섯 개로 문질러. 야 이걸 칠해. 이거 칠하고도 없고 칠하고도 없고 칠하고도 없고 칠하고도 없고 완벽하게 문질문질 해줘. 그러고 치워. 빡빡빡빡빡 문지릅시다. 빡빡빡빡 빡빡빡. 아이고 힘들어. 빡빡빡빡 됐어. 그리고 저 초승달 좋아해요. 초승달 예쁘게 잘 나왔겠죠? 하얀색도 잘 문질러서 이렇게 초승달 살짝 그려주고 끝에 뾰족하게 됐어. 초승달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모양 안 잡혀서 됐어. 여기도 이렇게 밑에 진하게 해주고 문지르고 여기 경계 살려주고 됐어. 그리고 여기도 연한 색깔로 흰색으로 문질러서 역시 경계선 표현해주고요. 이렇게 연한색으로 흰색으로 문질문질해서 색깔 덮어줄게요. 그러면은 좀 더 파도스러운 느낌이 나죠? 한쪽 방향으로만 있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위로 뻗치듯이 이렇게 해줄게요. 문질을 뭔가 파도 치는 것 같죠? 또 연가가 생각나.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검정색 그림의 포인트는 역시 검정색이에요. 요걸로다가 군데군데 칠해서 경계선을 나눠줄게요. 거친 파도 돼요. 긴파 남파 여기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칠해줍시다. 경계선을 칠해서 빡빡 문대줄게요. 힘들어. 밑에 검게 칠해야 돼 그냥. 어차피 경계선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밑에는 그냥 아예 검게 칠하고 검은 바다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사이사이도 칠해주고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 해놓기 잘했어. 여기도 부자연스러우니까 줄 긋듯이 그어주고 여기도 그어주고 여기도 그어주고 여기도 연하게 그어줍시다. 일직선 바다가 됐죠? 또 빡빡빡빡 일직선으로 문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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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고. 어차피 마스킹 테이프도 다 좀 벗어나면서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이쁠 거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다시 군데군데 칠해서 포인트를 줘봅시다. 일직선으로 경계선을 없애듯이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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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그다음에 힘들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바다를 이렇게 한번 칠해주고 문대고 경계선 없애고 이렇게 하고 완성입니다. 아니다, 한 개 더 해주죠.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문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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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번 완성이 됐습니다. 떼볼까요? 저는 이 때가 제일 좋아요. 쾌감이 쩔거든요. 뗄 때가 제일 느낌이 좋아요. 손에 맞게 조심해서 착 뜯고 착 뜯고. 이거 한 다섯 번은 재활용한 것 같은데 이 마스킹 테이프. 그래도 아직도 잘 붙어. 유착력이 좋아.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 그렸는데 어떤가요? 다음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연속으로 두 개 그리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때 아니고 손톱 때 아니고 묻은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좀 삐뚤은 것 같은 같게 아 이렇게 말을 더듬어 삐뚤게 붙인 것 같았는데 잘 붙였네요. 제가 생각보다 이번에는 또 깨끗하게 붙여서 다음 장 넘기고 다음 그림도 그려볼게요. 붙였어요. 이번에는
밤하늘을 그려볼까요? 바다에, 아니, 그러니까 놓으신 거, 실패한 거, 다음에 예쁜 구름, 다음에 바다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밤하늘을 그려보겠습니다. 밤하늘. 아이고, 딸꾹신. 일단은 밝은 색 뜨죠? 어두운 색 말고, 조금 밝은 색 써봅시다. 아, 약간 어둡네? 괜찮아. 더 별 밝지 않은 색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종, 3종으로 색깔 좀 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마스킹 테이프를 오래 썼더니 이렇게 떨어지네. 문제가 생겼는데 벌써부터. 일단 모르겠고 그림이나 그려봅시다. 좀 폭을 좁게 그렸는데 괜찮겠죠? 일단은 그려주고 문지르고 흰색으로 밤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옆으로 해서 구름 느낌 내고 다음에 다시 뒤로 쭉 내려서 연한 색깔 쓰고 경계선 없애주고. 사실 이 색깔 안 쓰고 똑같은 색깔 쓸라 했는데 잘못 집었거든요. 그리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쓰려고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뒤로 문지르고 좀 대충대충 문질러도 채워지긴 해. 근데 빠른 속도로 힘줘서 문지르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쵸?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다 됐다. 접착력 이제 이거 다 못 쓴다. 재활용 못 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썼나 봐. 이렇게 해서 또 구름을 그려주고. 사실 이건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암 같은 거예요. 제가 못 그려서 그래요. 다시 이렇게 힘줘서 문지릅시다. 문지르면 이제 경계가 생기죠. 딱 봐도 하늘의 경계. 이거? 하, 힘들어. 벌써 힘드냐. 그리고 흰색으로 구름을 그려주고 흰색으로 경계를 그려주고 문지르고 구름을 그리고 문지르고. 어차피 잘 안 보이죠, 흰색이라. 그리고 진한 색으로 문질문질 해주고 여기도 문질문질 해주고 경계선을 문질문질 해줍시다. 빠르게 빠르게 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꼭 다르게 나는 비트 위에 나가네. 그리고 사실 이런 색은 구름에 어울리지 않는 색이죠? 하지만 전 쓸 거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힘들어 벌써부터.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그리고 다시 하늘색 이렇게 칠해주고 문지르고 여기도 경계선 없애주고 문지르고 색깔 약간 섞여도 괜찮아. 꼼꼼히 해주고 흰색 다시 가져와. 흰색 멱살 붙이고 또 흰색 멱살에 붙잡고 문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흰색 구름 그려주고 흰색으로 다시 마무리 문질러주고 이렇게. 아이 부러졌어. 괜찮아. 손으로 해. 어차피 손으로 했어. 그래서 경계선을 또 문질러줍시다. 모양 잡아서 이렇게 문질러. 여긴 좀 진하게 색깔 잡혔어. 괜찮아. 어차피 고운 느낌 내야 돼. 그래서 문지르고 여기도
경계를 없애주고 고름이 안 들어가는 색깔을 넣으니까 조금 신비롭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완성을 했고 옆에도 문질러줍시다. 벗겨진 난리 났네 지금. 엄마 찢어질 것 같아. 안 돼. 이제 찢어지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질러줘요. 됐다. 이렇게 해서 대충 경계선 지우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콕콕콕 찔러서 별 느낌으로 내줄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지게 해서 근데 사실 아침 느낌인데 이럴 때는 원래 뭐라 해야 되지? 별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시적인 느낌? 시적 표현? 이거는 그림이니까 그림 표현? 그리고 대충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콕콕콕 찔러서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문질러.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또 뭘 그려줄까? 여기서 그냥 칠렁이 사실 펜으로 그리는 게 제일 예쁜데. 그리고 가운데 달. 전 다리 없이 못 사나봐요. 사실 그릴 게 없어서 그래. 그리기 힘들 때는 사실 다리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인계지단이 손가락으로 표현하겠어. 괜찮아. 손가락으로 지금 파스텔 낭비 중이지만 오히려 좋아. 더 두툼하게 잘 표현할 수 있어. 아마도 날 도와줘 그림아 제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벗겨볼까요? 벗긴다고 하니까 뭐 느낌이 말이 발음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빠르게 구름까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마테는 버려줄게요. 너무 많이 썼다. 아, 완성. 만족스럽습니다. 굿. 오늘 그림 여기까지 그리고요. 이거 리뷰도 한번 해보. 성능 어차피 보여줘야 되잖아요 리뷰도. 그래서 이것도 리뷰도 같이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가격은 10,000원 이하예요. 알리에서 보면 그건 저렴하거든요. 힘들었다. 돈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 옛날을 끄고보니까 여기가 너무 둥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만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날카롭게. 여기 약간 없는 부분 위치로. 됐다. 됐다. 괜찮죠? 뚱뚱한 듯 날씬한 듯한 초승달. 여기도 경계 없애서 초승달 모양으로 됐어. 끝. 진짜 끝. 안녕. 끝.